됐어요. 고추 타는 거 재밌다. 분노 완수. 소고기 등심. 짜자잔. 이곳은 집이 아니고 과수원입니다. 놀랐어. 왕 사과. 얘네는 얼마나 있어야 빨개져요? 설이 내릴 때. 아. 좀 있으면 빨개질 거야. 지금 이게 붉은색이. 네. 이게 불 이게 줄이 이렇게 갔잖아요. 빨개질라고 네. 이렇게 붉은색이 가는 거야. 네, 위에 꽃들은 진짜 빨갛더라고요. 네, 그렇게 되는 거야 이제 이 사과. 어. 신기하다. 아, 어 예쁘다. 사과. 여기 그 이번에 태풍 때문에 사과가 많이 떨어졌다고 하셔가지고 지금 조금 주워가도 된다고 하셔서 주워보겠습니다. 와 이렇게 말짱해 보이는데 이거 이런 걸 가져가도 된다고? 너무 괜찮아 보이지 않나요? 완전 커다란데? 이거 봐! 사과 하나도 안 성했는데? 아 이거 조금 정했다. 괜찮나? 저기 사과... 사과 주웠어요! 세 개나! 이거 봐 여기가 엄청 잘라야 될 것 같지 않아요? 조각 내야 될 것 같지 않아요? 따는데 뭘로 따냐면 네. 요 손가락으로 네. 여기 꼬다리 따는데 위에다 대고 네. 90도로 꺾으면 돼요. 이렇게 네. 90도 위로 확 올려봐. 위로 확. 아~ 그 꼬다리가 딱 떨어졌지. 네, 완전 꼬다리가 깔끔해요. 여기 남으면 일시켜야겠네. 이렇게다가 사과 농장. 아 감사합니다. 네. 재밌다. 되게 톡하는 게 너무 맛있을 거야. 아 내려갈 거야 밑에. 짱맛다. 빨간면 사과. 사과는 맛있어. 맛있어. 집에 왔습니다. 구경 시켜드립니다. 짠. 이런 눈치 있는 벤치가 생겼네요. 이거 다 이모부가 하셨나? 예쁘다. 우와. 짜잔. 여기 원래 물 항상 비어 있었는데 이렇게 물도 안에 차고 연꽃을 심으셨대요. 근데 연꽃이 다 태풍이 날라갔다고. 산토끼 발견. 산토끼. 귀여워. 토끼야 안녕. 어머 너무 빠르다. 찾아간다. 넌 어디서 온 토끼니? 너의 집은 여기가 아닌 걸로 아는데. 어머 가는 거니? 저희가 토끼는 갔습니다. 딴딴딴딴딴. 오 이것도 예쁘다. 버디처럼 귀엽고 앙증맞은 하얀 꽃. 버디 사랑해. 지금은 약수터에 물 들어 왔습니다. 짠. 옹달샘 약수터. 아. 어. 누나 이렇게 담으면 깔때기도 갖고 아니 여기 원래 있었어. 가방 하나 쓰고 있는데 이게 뭐야 이게. 아니 이거 누가 갖다 놓은 깔때기야. 아 너무 웃기다. 물 드는 것도 되게 가지 3개랑 고추 15개 엄마의 그것이 주문. 근데 가지 진짜 크다. 어떻게 따? 아 됐다. 이것도 진짜 크다. 여기 잘 자라네. 어 이번에 완전 잘 땄어요. 어 이제 가지 자라네. 아직 제가 농사 레벨 1이라. 에이, 됐다. 가지 3개. 뾰로롱. 이거 뭔가 매운 고추처럼 생겼어. 여기 고추가 매운 거, 안 매운 거, 빨간 거 이렇게 랜덤으로 난다고 해가지고 그냥 감에 맡겨서 따면 되겠죠? 오! 빨간 고추가 예쁘게 익었는데? 이러면 하나, 둘, 셋, 넷, 다. 고추 따는 건 재밌다. 쉽다. 제가 또 매운맛을 좋아하기 때문에 고추를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
따야 해요. 음모 완수! 제가 기른 건 아니지만 제가 수확한 첫 작물입니다. 수확의 계절 가을다운. 그래. 세상에. 가을다운? 내가 좋은 일만 있어야지. 그런 채소와, 아 채소들, 사과들. 이거 꺼? 바베큐 파티 할 겁니다. 오빠 이거 뭔 고기예요? 소고기 등심? 호강하네. 바베큐 파티. 전 소고기가 제일 좋아해요. ASMR. 고기 엄청 두껍다. 안 뒤집어도 되나? 후추. 멋있게 뿌려주세요. 어, 너무 나, 너무 나, 멀리서. 나, 나, 나. 오. 두꺼워서 탈 것 같은데. 아! 와 대박. 이건 완전 그 귤. 고기가 이거, 맛있겠다. 이거 들고 먹는데요?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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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와우. 오, 화력도 완전 장난. 각자 하나씩 먹는 거죠? 이건 1단각 줄 거니까. 손바닥과 비교하고 싶지만 아 너무 뜨거워서 가까이 못 대겠어. 맛있겠다. 진 얼굴보다 큰데요? 오, 맛있겠다. 오 짱 독해. 완성돼가고 있는 오 고기. 바지가 아주 와 진짜 맛있겠다. 와 영 푸짐한 한상 차림이 완성됐습니다. 고기 꽃 같은 거를 엄마가 주셨네. 먹어도 되는 거겠죠? 네 어머니. 와 너무 신기하다 이걸로. 우리가 할래? 응. 근데 구미 아 귀여워. 가자, 가자, 아야. 어, 진짜 어디? 아이고. 야, 이 사람 엄청 잘 따르네. 이거 장난 아니야. 아! 오, 와 대박. 아,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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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오늘은 삼겹살이에요. 어제는 소고기, 오늘은 삼겹살. 짜잔. 어, 간다. 찍으려고? 네. 맛있겠다. 그렇게 숯불로 구우니까 맛이 없을 수가 없겠죠? 오늘의 그 상차림이 대단합니다. 백수. 현진이는 뭐해? 형아는 뭐해? 형아는 뭐해? 나물. 나오시라 그래. 이리 와. 오이고추도. 알겠어요. 짠. 빠빠이. 짠. 반찬이 더 늘었어요. 도토리묵. 방금 숯불에 구운 삼겹살. 신선한 채소. 이거. 직접 딴 건 아니겠죠? 사온 거지? 아니요 직접 딴 거. 아 진짜? 이거 다 갈 수 있지. 추석다운 아름다운 밥상. 우리 맛있게 먹겠습니다. 추석의 달. 동그란 달. 그리고 조명이 켜지고 어두워진 집입니다. 예쁘죠? 저는 배가 부르고 이제 씻고 잠을 들겠습니다. 여러분 추석의 은하네 집 탐방은 여기서 끝. 안녕. 너무 짧게 찍어가지고 쓸 게 없을 것 같아. 죄송합니다. 하지만 열심히 찍으려고 했는데요. 막 재미가 없네요. 엄청나게 대단한 게 나올 줄 알았는데 죄송해요.